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이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하나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만큼 품목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안군이 2026년까지 치유형 복합 테마파크 조성에 나섭니다.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과 28개 해수욕장을 활용해 해양산림 테마파크와 해안 스카이바이크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당진과 보령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이 수소도시로 조성됩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당 4년간 4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운하인 태안 굴포 운하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 탐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금개구리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 서식처가 복원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과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등 유명인사들이 기부에 앞장서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더 많은 기부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답례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이 지역화폐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부 의욕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이엠 홈페이지에서 충남 지역 답례품을 살펴봤습니다. 홍성의 경우 지역 특산품인 한우와 새우젓 등 87개에 달합니다. 서산시도 감태와 육종마늘 등 23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을 살펴본 결과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은 단 한 개뿐입니다. 당진시도 검색해보니 하나의 상품만 등록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안과 당진에 기부하려다 다른 지역에 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 기부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태안이나 당진이나 답례품이 하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부를 하려고 할까 했었지만 답례품이 더 다양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게 나에게도 조금 더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답례품마저도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인 상황. 품목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타향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좋은 마음을 고향에 전달한다는 건데 답례품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면 이게 제가 떨어져 있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와 태안군은 답례품 선정은 끝났지만 이를 공급할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답례품과 업체 선정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3개월 안에 업체 선정까지 하기엔 일정이 빡빡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난해 말 답례품 관련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만큼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당진시는 이달 안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답례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공급업체 교육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절차를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군도 19일에 답례품 업체 선정을 마친 뒤 이달 안으로 기부자들이 다양한 답례품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태안군이 2026년까지 치유형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군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테마파크 조성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과 28개 해수욕장 등 태안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산림 테마파크와 해안 스카이바이크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올해 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당진과 보령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4년간 400억 원이 투입돼 수소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데요. 당진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와 제철소 등이 위치해 수소 생산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택과 대학교, 기숙사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세계 최대 블루수소단지가 조성될 보령시에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 운하인 태안 굴포 운하가 생물 서식처로 복원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태안 굴포 운하가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굴포 운하에는 사업비 81억 원이 투입돼 금개구리를 비롯한 생물 서식처가 복원되고 생태 탐방, 체험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를 갱신할 때 아예 전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수도권에서는 전체 갱신 계약의 13.1%가 전세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낮추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목돈이 없는 데다 당장 금리 인상 등으로 이 또한 부담이 되겠죠. 결국에는 역월세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역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의 하락분만큼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겠죠.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재구 예산군수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와 최 군수는 지난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명지의료재단과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후 면담을 통해 삽교역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예산군의 삽교역 건립 예산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삽교역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71억 원. 민선 7기까지만 해도 도와 군이 사업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민선 8기 들어 김 지사가 국가 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옳지 않다며 정부에 국비 전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종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비 추진은 끝내 무산됐는데요. 그렇지만 도와 군이 얻은 건 적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결과 다른 쪽에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건데요.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정부 예산 확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135억 5천만 원을 군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줄일 것이라며 200억 원을 도가, 70억 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도와 군은 오는 17일쯤 국가철도공단과 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체결 이후부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 보건소 이진규 방문보건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이진규입니다. 네, 서산시가 올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빨간 천사들이 직접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산시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빨간 천사로 불리는 서산시 보건소 방문 간호사가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중증장애인, 암환자 등을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1,8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간 천사는 서산시 보건소 방문 간호사의
빨간 유니폼을 통해 생긴 명칭입니다. 네, 그러면 사업 대상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6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빨간 전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혈압, 혈당 체크 등 기초 건강 관리부터 심내 혈관 질환 예방, 낙상 예방,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까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심리적 지지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건강관리 위기에 처한 집중관리군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상을 인터넷인 AI, IoT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 통해서 어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일 첫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팔봉면의 한 어르신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와주는 방문 간호사 덕에 활력을 찾는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이진규 방문보건팀장이었습니다. 청운대학교 제8대 정윤 총장 취임식이 12일 청운대 청운홀에서 열렸습니다.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방대가 힘든 시기지만 구성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과학기술부 차관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올해 281억 원을 투입해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 7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중점 과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계 협력 체계 강화, 미래차 부품 집중 육성, 미래 이동수단 생태계 창출 등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발전 계획도 수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곳입니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충남도가 대출금리의 2%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 설 명절에 발생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86건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2명이 다쳤고 8억 5,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부주의가 55.8%로 절반이 넘었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연휴 기간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